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사촌 이효영입니다. 와 진짜 봄이 됐습니다. 정말 꽃도 많이 폈고 저도 덕분에 이렇게 청동이랑 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뭐 반려동물이랑 같이 꽃놀이 가고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 새들을 이렇게 같이 꽃놀이하고 하는데 우리 반려동물이 우리 새가 이거 꽃 먹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뭐 먹고 막 병 걸리면 어떡하지? 같이 산책하는 건 기분 좋다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봄 특집으로 앵무새가 먹어도 되는 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는 딱히 없고 오늘은 그냥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동안 저는 이렇게 지금 청동이랑 같이 꽃놀이 구경할 거예요. 네, 아무튼 앵무새가 먹으면 좋은 꽃들 종류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